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3레벨 대 13레벨 오스트리아 데몬 클랜의 플레이어입니다. 첫 카드는 고블린 오드막을 가운데 왼쪽으로 놓습니다. 기사가 나옵니다. 다른 카드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고 엘릭서 정제소 설치합니다. 기사는 방어가 됐고 다음 카드는 발키리가 나왔습니다. 발키리와 발키리가 싸울 수 있도록 발키리를 창고 블린 앞쪽에 내줍니다. 머스킷병은 파이어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무꾼과 벌룬이 지금 함께 오는데 아 데미지를 결국 한 번은 떨구고 데스 데미지까지 2단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100까지 데미지를 입었고 지금 HP 차이가 1000 정도 나고 있습니다. 아바리안 통은 타워로만 막습니다. 머스킷병은 파이어볼로 막아줍니다. 지금 마법사는 벌룬에만 쓰도록 합니다. 발키리로 고블린 갱을 방어합니다. 발키리 다리 건널 때 호그라이더 같이 점프해서 다리 건넜고 네, 건물은 감전탑, 레전탑이 있습니다. 정제소 하나 더 설치합니다. 바바리안을 뒤쪽에 놔서 기사와 머스킷병 같이 방어를 해주고 기사 다시 나오고 파이어볼로 풍선의 접근 속도를 잠깐 지연시켰습니다. 지금 호그가 뛸 수 있었지만 저 내전탑이 있기 때문에 뛰지 못했고 지금 체력은 2100 대 2800 상대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나무꾼과 머스킷병 후탄이 다시 오고 벌루는 지금 타워에 닿기 전에 깨졌습니다. 레전탑이 하나 더 나와서 타워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정제소를 하나 더 설치합니다. 1700까지 체력이 떨어졌고 지금 발키리가 다시 옵니다. 아 이거 레전탑이 호그의 공격을 잘 막고 있습니다. 고블린 오두막이 깨지는 대로 가운데 하나 다시 설치를 해주고 바바리안으로 머스킷병 그리고 나무꾼을 상대해줍니다. 아, 레전탑이 계속 나와서 호그라이더가 타워까지 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3초 남았는데 공격이 지금 마땅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 정도 차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들어갔고 마법사가 데미지를 충분히 줬습니다.
3초, 4초, 3초, 2초, 파이어볼. 나무꾼과 풍선이 계속 온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가운데로 유도하고 오른쪽에 엘릭서 정제소 계속해서 돌리면서 엘릭서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가 테슬라로 호그라이더를 잘 견제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에 맞춘 호그라이더와 파이어볼은 테슬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전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